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하나 되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 현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6일 양주 장애인 종합복지관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함께 해봄을 시작합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그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은 다르지만 함께 즐기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움츠러들이고 그리고 답답했던 마음들을 잠시나마 함께 운동하고 그리고 함께 체험하면서 참여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모습 안에서 우리가 또 봄을 만들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함께 가질 수 있음에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행복을 나누는 장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봇 시연과 함께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춥니다.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을 풀어놓는 듯합니다. 복지관 구석구석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장애 체험도 해봅니다. 장애인은 힘든 것 같아요. 모바일 미술, 딸기청 만들기, 새싹 심기, 코딩 등 참여할 체험에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체험하는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너무 좋아요. 입구에 마련된 바자회와 포토존은 지역 주민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바자회는 처음인데 와서 보니 모바일로 그림 그리는 거 특히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배우는데 진짜 매력 있고 괜찮은 모바일 같아요.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로 꽁꽁 묶여 함께하지 못했던 이 기념 행사에 올해는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장애, 비장애의 벽을 느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해서 지역사회의 훈훈함을 전하는 함께해봄 현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